자, 여기는 만주한차선의 뭐 정원지촌이라고 써놨는데 만주항입니다. 만주항 들어가는 입구인데, 야 이거 입구 무지하게 해놨고, 사실은 그 만주한차선의 차들은 고차수가 아니에요. 대수차예요. 그래서 사람 키를 넘기는데 100년은 안 된 차나무들, 오른쪽으로 쭉 보시면 차나무들이 쭉 있는데, 예, 저런 차나무들이 대세입니다. 대세.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다 그냥 채욕을 다 했는데, 야, 요 중간에 뭐 좀 큰 나무들도 있죠. 망지차산 차나무들 같은 느낌이죠. 예, 딱 만주한차산이 딱 망지차산 같은 느낌인데, 망지차산에 비하면은 훨씬 더 나무들이 많아요. 그래서 예전에 여기서 만들어 봤죠. 차를 잠깐 여기다 세우고, 그리고 차나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요. 우리는 신만공촌. 아야, 이거 왜 여기 만공촌이 왜 나와? 그러니까요. 밑에 있는 나무들이 그렇습니다. 예. 의방 차산에 있는 소엽종들하고는 확실히 비교가 되죠. 이파리들이. 예, 이파리들이 확실히 큽니다. 예. 이파리들이 뭐, 확실히 큽니다. 확실히 크고. 그리고 100년 미만의 차나무들. 이 대세종입니다. 대세. 여기도, 아이고, 이파리 어마어마하게 땄는데. 예. 뭐, 나무들. 환경이 좋아서. 독립수로 다 돼 있고, 환경이 좋아서 여기 차를 예전에 만들었었습니다. 아이, 그렇죠. 이런 나무들, 이런 차나무들. 아, 좋다. 만전차산에서 쾌활 정경원 올립니다. 야, 천둥 치고, 예, 좀 이따 비가 오르르 올 것 같습니다.